효종은 인조의 차남 곧 복림대군이 이제 왕이 된게 효종인데 1649년에 왕이 돼가지고 1659년까지 딱 10년 재위했던 사람이 효종이에요. 그럼 효종 치세에도 여전히 누구 정권이냐면 서인입니다. 서인. 근데 서인 내부에서도 정책적 대결로 또 이렇게 한당과 산당으로 나뉘기도 해요. 아까 인조반정 때 산림, 숭용산림이라고 해가지고 제야 세력이었던 산림을 좀 등용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산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게 등장하는 것은 17세기 인조 때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내부에서도 한당과 산당으로 이렇게 좀 나뉘는데, 요거는 정책적 대결로 한당은 주로 잠곡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 뭐 시현역을 도입하고 뭐 이런 사람이죠. 김육 플러스 알파, 한강 이북에 살고 있는 세력, 우리가 한당이라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대동법을 찬성하는 세력입니다. 대동법 찬성. 반면에 산당은 산림의 어떤 제야 세력으로서 영수였던 송시열,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플러스 알파. 얘네들은 대동법을 반대해요. 송시열도 뭐 대동법을 뜨뜨미지근하게 처음엔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숙종 때나 이럴 때 가서도 그대는 아직도 대동법이 불편하다고 하는가 했더니, 예, 백성들이 뭐 편하다고들 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지. 아,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대동법을 뭐 겁나게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요건 정책적 대결로 이렇게 좀 나뉘었던 측면이 효종 때 있었던 것이고, 효종 때는 당연히 서인이 주도하는데 남인은 참여하는 양상 정도. 남인은 그냥 참여. 서인은 주도하고 북인은 완전 이제 몰락한 정파였고. 그러면 효종의 입장에서는 뒤통수가 가렸겠죠. 아유, 저것들 저형 죽이고 뭐왕 댕겨 뭐 이렇게 백성들한테 뒤통수가 가렸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했던 정책을 연장해가지고 효종은 뭐 해야 되냐? 북벌을 낼 겁니다. 북벌론이라 그래. 문화가 낮은 오랑캐에 당한 치욕을 씻고, 그런 다음에 명에 대한 의리를 갖고 명을 망했으니까 우리가 세워줘야 한다. 이런 논리가 북벌입니다. 이거는 존화주의의 극치입니다. 존화주의. 존화주의 4대 외교의 극치야. 단, 이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는 청은 오랑캐라고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도 망했으니 이제는 공자와 맹자의 전통을 그대로 잇는 것은 조선밖에 없다. 땅덩어리는 작아도. 이게 바로 북벌이거든요. 이게 소중화의식이에요. 소중화의식. 다른 말로 조선중화의식. 이거는 문화적인 자신감은 높은 거야. 문화적인 자부심. 이거는 높은 상태에서 북벌 자체는 존화주의 4대 외교의 극치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념 없는 거죠. 실리하고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청을 정몰하자는 개념인데. 이랬을 때 얘네들은 서인은 북벌, 형식적 북벌론으로 일관합니다. 형식적인 북벌. 그럼 남인 입장에서는 어떠냐? 남인도 실질적 북벌이에요. 북벌하자고는 찬성해. 실질적인 북벌. 응? 북벌론. 그러면 효종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북벌을 하자고 하는 남인이 이쁘지요. 근데 얘네들은 형식적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에, 그럼 남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윤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야. 남인의 윤휴. 실질적으로 북벌하기 위해서는 호포제도 실시해야 한다. 집집마다 군포를 다 걷어서 양반도 군포를 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군비 확장을 위해서는. 호포론. 호포론도 주장하고. 근데 호포제는 집권서에는 찬성할 리가 없죠. 왜? 이미 군역이라고 하는 것은 16세기부터 반상 구분의 신분적 척도였는데, 양반이었지 군포를 낼수 있는가? 해가지고 반대하는. 그저 백성들한테만 거두려고. 그러니까 효종이 몸다른 거야. 이거 뭐야. 얘네가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뜨뜨미지근하게만, 예, 전하, 북벌해야 합니다, 전하,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안 해주니까, 군비는 확장되고 하는데, 재정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1659년도에 효종은요,
송시열, 송중길 년에 우리가 양송이라 그래. 기해년이거든. 기해년. 기해년에 독대합니다. 왕하고 비밀리에 사관을 내보낸 상태에서 효종 플러스 송시열, 집권 송시열 얘네들하고 독대를 해. 해가지고 효종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병권을 서인한테 넘길 것이니까 북벌은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예 전하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그래서 병권 받아요. 병권 받고 북벌 안 해. 그러니까 아 효종 빡돌아. 야 이런 씨 해서 남인으로 전국을 확 바꿔버려요. 전국을 바꿨더니 바꾼 그 해에 효종 죽어. 참 묘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독살설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래놓고 효종이 죽고 나서 효종의 아들이 왕이 되거든. 그게 현종이 됩니다. 현종. 그러니까 1659년에 제위해가지고 1674년까지가 현종 제위 기간인데 15년이죠. 그러면 현종 때 불거진 일이 뭐냐. 1659년도에 기해년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복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659년도에 기해예송이 터진단 말이죠. 기해년에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할 것이냐. 이거는 효종이 죽었기 때문에 효종 다이. 그래서 기해예송 때는 서인은 서인은 송시열이었습니다. 송시열 대표적으로 송시열은 효종대왕께서는 이 송시열이 정계에 이제 가게 되는 이유가 효종이 왕자 시절에 한 6개월간 왕의 학문을 가르쳤던 왕자의 학문을 가르쳤던 효종의 사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큰 늙은이 대로의 입장이 이제 살림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송시열이 예를에 밝긴 했어요. 밝아가지고 효종대왕께서는 차남으로서 왕이 됐기 때문에 차남이 왕이 됐을 때 왕비 곧 이 왕비는 자식이 죽었을 때 상복을 입을 때 장남이 죽었을 경우는 3년을 입는데 그런데 차남이 죽었을 경우는 1년을 입는다는 주자가리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송시열은 예 1년설을 1년 입으셔야 합니다. 1년설. 그래서 1년설을 주장한 내용이 처음엔 차남이었기 때문에 차남이었으므로 1년 입어야 합니다 라고 했거든.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또 다른 예론의 대가인 윤휴, 남인 윤휴는 3년설을 주장합니다. 3년설 아닙니다 전하, 효종대왕은 차남으로 왕이 되긴 했지만 형이 죽은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장남으로 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둘 다 맞아요. 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 경우는 장남으로 친다는 그런 또 다른 예가 있어. 주작 아래에도. 그런데 먼저 집권서인이었던 송시열이 딱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진다면 자존심 겁나게 상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굽히지 않아요. 서로 논쟁인단 말이야. 이걸 예속 논쟁이라 그래. 이건 장남설입니다. 장남 입장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서인은 계속 이제 1년설을 주장하는데 아, 이 영의정이었던 정태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송시열하고 또 측근이에요. 측근인데 송시열한테 그래. 이보게 이거 전에 윤유도 굉장히 예론에 뛰어난 학자인데 윤유가 자네를 최의 부정으로 걸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면 자네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해. 최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핏줄은 아버지 몸을 받았으되 정통이 아니므로 3년을 입지 않고 1년을 입는다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년설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떤 경우냐? 서자인 경우 또는 자질이 없고 뭐 질병이 뭐 있고 막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자질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통이 아니므로 뭐 1년 입는다.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뭐 예로는 뭐 3천까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씨 맞아 그 얘기하면은 나 이거 뒤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차남을 뭐라고 하느냐면 전하 예전에 우리 조선 초기에 국가 초기에 국조예에 의하면 그때는 장남이 죽거나 차남이 죽거나 왕자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는 무조건 1년 입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조의 예에 따르면 장남도 1년 입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주장하니까 현족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쁘죠. 아버지를 그렇게 좀 높이 봐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예론의 대가라고 하고 집권서인의 또 대표니까 송시열 얘기를 따릅니다. 예 얘기를 따라. 이때부터 윤유하고 송시열하고 이제 굉장히 갈라서게 돼요. 전국을 둘러싸고도 그렇고 이게 예송 논쟁이다. 예송 논쟁. 어쨌든 이게 채택은 서인설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1674년도에는 갑인년이 갑인년. 이때는 갑인 예송이 또 터집니다. 이때는 효종비가 죽어요. 결국은 현종 엄마가 죽네요. 친엄마가 효종비. 효종비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효종비는 현종의 엄마가 되는 거죠. 현종의 친엄마가 되는데 이때가 죽으니까 또 상복 문제가 불거진 거야. 상복 문제 몇 년 입어야 되는지. 그때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가 아직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인은 이조판서였는데 그때는 송시열이 아니었어요. 송시열은 죽은 건 아니고 자기 집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이조판서니까 이제 송시열이 이제 예조판서 얘네들이 차자부 장자부가 아닌 차자부로서 왕비가 됐기 때문에 둘째 며느리였기 때문에 9개월 입는 것입니다. 9개월설을 주장해. 9개월설을 제안함 이게 써 올립니다. 예론을. 그럼 요거는 대공설이라 그래요. 대공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 차자부설이에요. 차자부설 며느리 붙자 차자부설을 주장했거든. 그런데 이때 또 남인 윤휴는 뭐라고 하느냐. 전하 아닙니다. 전하 윤휴는 장자부설을 주장합니다. 만며느리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전하 이래서 만며느리가 죽었을 땐 1년 입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1년 설이에요. 이거 우리가 기년설이라 그래. 예, 기년설. 장자부설을 주장해. 그러니까 여기서 남인들은 사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3년설, 장남설, 장자부설 뭐 이렇게 바뀐 게 없어요. 입장이 초지일관 그대로입니다. 근데 서인 입장에서는 바뀌었죠. 송시열은 전에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는 차남이었지만 기분 나쁜데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장남까지 끌어들였다고. 장남도 옛날엔 1년 입었던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15년 뒤에 효종비가 죽었을 때 서인이 얘기하기를 송시열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9개월설을 얘기하면서 차자부설 둘째 며느리는 장자부가 아닌 경우는 대공설로서 9개월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종이 빡 돌아요. 옛날에도 기분 나빴는데 그냥 통과시켰는데 15년 뒤에 이제 왕이 있으면서 알만큼 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현종이 딱 그럽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또 15년 전에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는 송시열이 1년 입는데 장남도 1년 입었다고 하면서 관철시키더니 우리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라고 하면 그럼 우리 어머니는 장남과 결혼한 것이냐 차남과 결혼한 것이냐 이렇게 빡 하고 들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5년 전에 내가 한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송시열한테 다시 한번 여쭙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써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현종 빡 들어가지고 탁 쳐라. 왕실을 가지고 능욕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해가지고 전국을 남인으로 바꿉니다. 알았죠? 남인을 채택을 해. 남인설. 송시열 물 먹은 거지. 그러니까 남인은 이때 모처럼 이제 권력을 잡은 거예요. 권력 딱 잡았잖아. 그런 가운데 남인 내부에서 탁남과 청남으로 나뉩니다. 탁남. 탁한 남인은 이게 이제 온건파예요. 온건파로서 요거는 허적을 대표로 하고 그다음에 청남이라고 또 있어요. 청남. 맑은 남이라는 의미로 강경파입니다. 강경파. 서인을 일참에 다 축출해야 한다. 허목이라고 하는 사람. 허목. 이렇게 이제 강경파 온건파로 나뉘었었는데 이때 남인으로 전국을 딱 바꿔주고 현종 죽어. 와우. 이야 희한하다 그지? 남인으로 바꿔준 다음에 현종이 그해 죽는다?
효종도 남인으로 전국을 바꾸는 시점에서 죽었는데 현종도 남인으로 전국을 바꾼 시점에 죽는다? 이거 묘하다. 저 왕조 시기 우리가 죽였다. 누가 그럽니까? 그죠? 남 몰래 죽이 몰라도 그렇게 발설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전국의 구조 속에서 갑자기 왕이 죽는다는 것은 병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것은 독살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예송론쟁이라고 한다. 알았죠? 예송론쟁 두 가지를 현종 때 예송론쟁이라고 그래. 여기까지는 정책적 대결 정도로 본다. 그래서 붕당정치가 긍정적으로 기능할 때는 현종 때까지로 봅니다. 알았죠? 그런데 그 뒤에 숙종 때부터는 붕당정치가 변질되어 가는 구조로 가시면 돼. 자, 그래서 전국이 남인이 전국이 주도되는 상황 속에서 남인도 야씨 우리도 이제 군권을 좀 가져야 되지 않니? 해가지고 남인에서는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도채찰사 무를 설치합니다. 설치해가지고 자기네가 이런 병권도 일부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도채찰사부를 설치해서 유유는 자기가 이제 대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영의정은 이걸 겸할 수 없거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웬걸 바로 숙종 때에 숙종은 도 이제 숙종이 지기가 되겠죠. 숙종 현종 아들 숙종 조선 왕조에서 두 번째 롱타임으로 오랫동안 재위한 사람이 숙종이야. 숙종은 46년간 재위하는데 1674년부터 해가지고 썰이 죽는 것이 1720년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숙종 때 초기에 집권한 세력은 누구냐? 이 남인이 집권했죠. 남인이 올라갔으니까 남인이 전국을 주도했어. 남인. 남인이 주도한 시기가 1674년부터 꼴랑 1680년까지야. 꼴랑 6년 만에 전국이 바뀌네. 그래놓고 누구로 바뀌느냐? 서인으로 바뀌어요. 1680년부터 1689년까지 웬걸 꼴랑 9년이네. 야 이거 뭐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다 이런 얘기하죠.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열흘을 넘기기 어렵다. 뭐 불기가 열흘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뀌어 전국이. 다시 또 남인으로 바뀌어. 마지막으로 기사회생합니다. 1689년부터 근데 꼴랑 5년이야 1694년까지야. 웬걸 이런. 그리고 또 서인이 집권합니다. 1694년부터 이제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데 1720년까지 일단 1720년까지 이렇게 잡아요. 이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국면이 전환됐다 그래서 환국이라 그래요. 환국 알았죠? 그래서 요 기간에 있었던 1689년도에 1680년에 경신환국이라는 게 터집니다. 경신환국, 경신년에 국면이 전국이 바뀌었다. 1680년 이거는 유학 남용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허적게 이 사람 이제 영의정이 됐거든. 이제 영의정인데 영의정 허적의 조부 허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시호를 내려줍니다. 숙종이 시호 이제 죽은 뒤에 좀 더 이제 관직을 좀 올려줘가지고 추전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잔치가 열리는데 그걸 연시연이라 그래. 그래서 시호를 베풀어서 거기에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허적의 집안에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숙종이 내시를 불러가 내관을 불러가지고 오늘 허적의 집안에 연시연이 있는 날 아니냐? 그러면 비도 오니 유학을 내다가 펴게 하라 이렇게 했어. 유학이라는 게 뭐냐면 기름유자의 천막학자. 그래서 이게 기름친 천막으로서 왕의 텐트입니다. 이제 비상시에 쓰는 우리가 저 학교 운동회 때 교장 뭐 이렇게 딱 천막 치잖아요. 그 밑에 이제 좌정하게 돼 있고 근데 그 천막이 이제 기름을 먹여가지고 비가 똘똘똘 굴러서 이제 유학이라 그래. 그걸 내다 펴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호의를 베푼 거죠. 근데 내관이 딱 가가지고 창고에 가봤더니 가져갔어 이미.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전하 이렇게 하더니 그래 유학을 갖다 주었느냐 딱 그랬더니 다 참 말하기 그렇죠. 근데 쭈뼛쭈뼛하면서 그래. 전하 황공하오나
이미 유학을 가져간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숙청 빡돌아. 뭐? 야, 그거 텐트 내 거잖아. 내 건데 왜 함부로 왕의 물건을 지들이 멋대로 가지고 있으니? 해가지고 이런 쌍놈 새끼들. 야, 오늘 요 연시연회 잔치에 허적의 집에 가가지고 누구누구 참여했는지 다 보고해. 그래놓고 그날부로 서인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서인 빨리 등청하라 해가지고 서인들한테 다 궁궐로 들어오라. 남인들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서인만 들어오게. 그 연시연에 참여했던 사람들조차도 잽싸게 그 연통을 받고 궁궐로 갑니다. 근데 이제 허적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래. 아니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 급히 오라는 통보요.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허적도 직감을 해요. 아씨, 이거 우리 완전 따다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직감도 하거든?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을 서인으로 다 바꿉니다. 그날 다 교체를 해버려요. 그래놓고 이제 서인이 집권했는데 경신왕국 직후에 서인이 집권하니까 이제는 2년 뒤에 남인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허적의 서자 허견이 역모를 꾀했다. 이렇게 구해봤죠. 이게 임술고변입니다. 바로 2년 뒤가 임술고변이거든. 임술년에 허적의 서자 허견이 역모를 꾀했다고 구해봤죠. 1682년의 일이에요. 그 임술고변했던 애가 누구냐니 김석주라고 공작정치의 시발점 아닐까. 조선 후기에 서인인데 근데 그 김석주가 중국 명나라로 사신으로 가는 사이에 김익환이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그걸 계속 꾸며서 이걸 추국하게 하고 막 이렇게 꾸몄거든. 근데 의금부에서 조사해본 결과 그것은 무고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꾸민 것이다. 그러면 김석주라든가 김익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벌해야 되는데 당시에 서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송시열은 처벌하지 말고 이건 잘못이 없다라고 옹호합니다. 걔네들을. 그러니까 이거 뭐임? 해가지고 남인은 뭐 일망타진 되긴 했어도 서인 내부에서도 이제는 둘로 나뉘어요. 아, 우리 스승이 너무하네. 좀 바뀌었네.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서인 내부에서 임술고변 직후에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요. 노론은 노인네, 소론은 소장파 이런 의미인데 노론의 영수가 바로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소론이 바로 윤증이라고 송시열의 애제자고 수제자입니다. 윤증이야. 윤휴가 아니고 윤증. 그런데 송시열이 살고 있는 곳이 회덕입니다. 오늘날 대전이죠. 회덕이고 윤증이 살고 있는 곳이 니성이야. 니성. 니성은 오늘날 논산입니다. 얘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정치적으로 대립한 것을 회니십이라 그래. 회덕과 니성에 살고 있는 사제지간의 대립을 회니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니십이. 물론 윤증의 아버지는 윤선거라고 있습니다. 윤증의 부친은 윤선거예요. 윤선거. 윤선거하고 송시열하고 또 윤휴는 굉장히 소싯적에 친했습니다. 아주 친했고 학문을 같이 논하고. 그러니까 정치하면서 갈라지게 되는 건데 심지어는 송시열이 윤유가 학문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서른 살에 사찰에서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학문을 토론해요. 그럴 때 송시열이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30년 글공부를 헛했구나. 윤유의 학문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 자탄을 하거든. 그럴 정도로 인정을 했던 사람이고 그랬는데 저 예속론쟁 때문에 결국은 갈라섭니다. 그리고 윤선거도 워낙에 둘이 이제 윤유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윤유하고 사문의 난적이다 해가지고 주자와 다른 해석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서 그럴 때 윤선거가 중간에서 중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송시열은 자기 편 들지 않는다고 윤선거도 또 씹고 까.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서인들 다 회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라. 윤유가 맞냐 아니면은 내가 맞냐 주자와 같은 성인을 까다니 해가지고 전부 다 송시열을 다 지지하는데 윤선거는 그럽니다. 이보게 그 윤유도 학문이 장난이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배척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조제부합하려고 했는데 안 들으니까 송시열이 그래. 야 너도 여기서 결정해. 자네도 여기서 결정하라. 윤유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러니까 윤선거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대가 백이면 윤유는 흑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상대적이란 얘기지. 너는
백이라면 유는 흙이다. 근데 우리가 바둑을 두더라도 흙돌과 백돌이 있는데 백돌이 좀 더 이제 위죠. 그러니까 송시열은 거기서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아 그래 네가 내 편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왜 또 갈라서냐면 이거 이전에 이제 윤선거가 사실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들어갔었습니다. 왕자들과 더불어. 그래놓고 거기서 이제 성하지맹을 하기도 하는데 아는 사람들하고 성하지맹은 그 성에서 목숨을 바쳐서 지키자라는 아주 혈맹인데 근데 거기서 그 약속을 했던 사람은 죽어요. 죽는데 윤선거는 자기 와이프도 거기서 죽는데 윤선거는 노비복으로 변장해가지고 도망 나와. 도망 나와서 남한산성 가가지고 호종을 하고 같이 지켜주고 그러거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송시열이 겁나게 또 씹어. 윤선거를 거기서 목숨을 버렸어야지 뭐 하면서 이제 씹는데 여기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욱 심해진 거죠. 근데 윤선거가 먼저 죽거든요. 먼저 죽었을 때 윤증이 자기 스승한테 묘갈문을 좀 써달라 그래. 묘갈이라 그래가지고 묘비보다 이제 조금 더 작은 둥그스름하게 돼 있는 여기 이제 아 새기는 글입니다. 우리 묘갈문이라 그래. 묘갈명 새길명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필요한 글 같은 건 이제 사실관계는 적어서 주죠. 연보라든가 이런 거는 적어서 딱 보내면 송시열이 이제 아름답게 좀 꾸며줘야 되는 거야. 공은 뭐 하늘이 내린 성품으로서 뭐 강렴했으며 뭐 이렇게 좀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써주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기분 나빴던 거죠. 송시열이 옛날 이런 거 자기 편 안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니까 윤증이 제자 입장에서 아 좀 서운하지. 그래서 다시 좀 써주십사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많은 양을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다시 또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보내.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도 안 좋았던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전국을 둘러싸고 그렇게 송시열이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비호하니까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갈라서게 돼. 근데 윤증도 이만큼 큰 겁니다. 왜? 윤증을 따르는 선비들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요게 바로 아, 경신왕국 직후에 서인 내부에서 정확하게 1682년 임실고변 직후인 83년에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더라는 얘기고 그래서 서인이 한 9년 동안 집권했는데 요 사이에 또 이제 뭔 일이 터지냐. 기사환국이라는 게 또 터집니다. 기사년에 국면이 다시 또 바뀌어요. 전국이 1689년의 일이죠. 요거는 원자 정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자 정호 문제. 정호 문제 가지고 이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희빈 장씨. 장희빈을 떠올리시면 돼. 자, 숙종은 와이프가 first, second, third. 인경왕후가 있습니다. 인경왕후가 있었지만 애가 후사가 없어요. 두 번째가 인현왕후입니다. 인현왕후. 이 사람 우리가 민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경왕후가 있습니다. 인원왕후가 있습니다. 인원왕후.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후사가 계속 없네. 후사가 계속 없어요. 아들이. 그랬는데 원데이 어느 날 장옥정이라고. 얘는 뭐 완전히 뭐 무술인은 아니고 한 중인 정도 집안 정도가 되는데 오래비가 장희제인데 이 남인계입니다. 남인계야. 근데 워낙에 미인이야. 당시에는 뭐 오늘날하고 미인의 척도가 다르니까 겁나게 미인이었는데 야, 이 명경을 보면 거울을 보면 자기도 놀래. 와우 뭐 이렇게 되게 이 정도는 뭐 겁나 이쁜데 아씨 내가 뭐 명문집 가문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충 이것이 남존이라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대충 중간 정도 중류층으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궁궐로 가자. 그래서 궁궐로 들어갑니다. 궁궐에는 뭐 이쁜 애들이 뭐 질비하죠. 질비한데 그 중에서도 튀니까 얼마나 예뻤다는 얘기야. 당시 기준으로 숙종이 딱 고개를 들라. 하여튼 이쁘거든. 그래서 숙종하고 썸타네. 아 여기서 아들이 생산이 돼요. 아들이. 야 이게 바로 이제 경종이 되는 균인데 이제 이름이 균이야. 이균. 근데 이게 이제 경종이 돼 나중에. 근데 숙종 이때 30살의 아들을 처음 본 겁니다. 야 17세기 말 18세기 초 유교적인 예속이 가장 강력하고
아들이면 뭐 최고가 됐을 그랬을 때에 얘를 아들을 처음 본 거야. 후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얘를 빨리 원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원자. 그러니까 원자는 세자가 되기 전에 이제 딱 책봉하는 겁니다. 이게 세자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왕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는데 원자로 딱 정하려고 하는 문제 가지고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남인계잖아. 남인계니까 송시열이 반대입니다. 전하, 아직 2년 왕후의 보령이 지긋하신데 더 사랑하면 아기씨를, 왕자 아기씨를 생산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정통 왕비에서 생산이 되게 되면 지금 원자로 만들었다가는 바꾸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면 곤란하니 나중에 하소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사실 싫은 거지. 송시열은 남인계가 왕자가 되는 건, 그러니까 세자가 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숙종은 이미 싫은 걸, 그죠? 사랑을 옮겨가 있는데, 장옥정한테 옮겨가 있는데, 더군다나 얘하고는 같이 합방하지 않을 건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니까 짜증나죠. 아직도 뭐 보령은 한 스물셋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스물셋이면 뭐 조선 17세기 말에 스물셋이면 간 거지. 한물 꺾인 거지. 뭐 사실은 오늘날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서인계입니다. 서인계고 남인계니까 싫은 거라. 그런데 송시열이 이제 중국 황제의 예를 들어가지고 막 또 얘기를 해. 중국의 황제도 옛날 이런 예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들을 생산했는데 나중에 기다렸다가 여기서 왕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아닌 예도 있어요. 숙종도 중국 황제 예가 그것만 있더냐 해가지고 또 자기와 같은 예를 또 들어 해가지고 원자를 책봉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무리는 무리야. 왜? 이때 경종이 2개월 됐어요. 야, 환장하네. 생후 2개월 된 애들을 원자로 딱 만들어준다. 이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반대했던 송시열은 유배갑니다. 오케이. 송시열 유배가고 기사완국에 의해서 남인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거야. 그래놓고 송시열 그때 죽어요. 윤유는 이때 죽어. 윤유는 이때 죽고 송시열은 이때 죽고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제주도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어디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사약으로 뒤집니다. 송시열이야.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가만히 봤더니 남인 치세죠. 남인계인데 집권 서인 애들은 뭐 장희빈이 지금 이제 희빈으로 올려줬거든. 그래놓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니까 이 장옥정의 생모, 자기 어머니를 이제 숙종의 장모죠. 아주 좀 지체는 한참 낮은데. 그래가지고 장모가 궁궐에 와서 이제 산간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마를 타고 오는데 가마에서 내리게 만들어요.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성문에서부터 이런 일을 또 고해받치고 그러니까 숙종이 또 빡더라. 그래서 이제 서인들을 막 굉장히 싫어하거든. 이런 가운데 장희빈이 더 이쁘니까 장희빈을 더 왕비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얘가 이제 세자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경왕후는 이미 죽었고 인현왕후는 그럼 폐서인시키자. 서인으로 내쫓아버려. 사가의 집으로 자기 친정으로 내쫓아버려요. 안국동 집으로. 청와대 밑에 쪽이야. 경복궁 밑에 쪽. 내쫓은 다음에 장희빈을 왕비로 만들어줍니다. 왕비가 돼. 뭐 기고는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현왕후를 아주 애틋하게 여긴 또 다른 후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숙빈 최 씨입니다. 숙빈 최 씨. 나중에 이제 숙빈 최 씨가 되는데 최 씨. 무술이 출신. 뭐 걸레질하고 허드렛질하고 궁궐 안에서 왕 가까운 데서 이게 숙빈 최 씨가 또 이뻐. 이제 인현왕하고 굉장히 친해. 그러니까 친서인계입니다. 친서인계. 서인계거든. 이제 미인계를 쓴 거지. 얘도 이쁜데 원데이 숙종이 얘야 고개를 들라 했다. 고개를 들어봤더니 이뻐. 여기서 또 썸타. 여기서 또 아들을 생산하네. 얘가 연인군이 되는 거예요. 연인군. 이 연인군이 나중에 영조가 됩니다. 영조.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후회스러워요. 왜? 인현왕후에서 사랑이 옮겨갔잖아. 장옥정으로. 그런 다음에 장옥정에서 또 옮겨갔잖아. 숙빈 최씨로.
그래 놓고 이건 서인계인데 아하 이런 씨 내가 괜히 송셔를 죽였네. 에, 이제 이 생각을 해. 그래 놓고 아 그러면 이거 씨 송시 엄마 들을 거 괜히 먼저 정했네? 라고 후회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 가운데, 그러면 얘를 강등시켜야 되겠다, 왕비에서. 그렇다면 인현왕후를 다시 집에서 궁궐로 끌어올리면 되겠다. 궁궐로 들여와서 다시 또 왕비로 만들어줘요. 왕비로. 왜? 그래도 자기는 인현왕후하고는 사랑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숙빈체 씨하고 계속 사랑하고, 얘는 왕비고, 그럼 장희빈은 내려갈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이제 장옥정은 희빈으로 강등됩니다. 에? 왕비에서 내려가요. 그러면 장옥정은 환장하겠네, 그지? 누구 때문에? 속으로. 자자자, 씨. 저전 때문에. 에, 내가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 둘은 되게 친한데, 숙빈채 씨하고 장희빈하고 인현왕후하고는 되게 친한데.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남인계가 또 일망타진 돼가지고 서인이 재집권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 갑술한국이라. 갑술한국. 1694년. 이거는 인현왕후 복위 문제를 둘러싸고 남인은 반대하겠죠, 당연히. 장예빈이 이제 왕비에서 추출되니까. 근데 서인이 이긴 거죠. 인현왕후 복위 문제. 복위 문제 가지고 누가 이겼어? 서인이 이겼다라는 얘기죠. 이때는 서인 내부에서 노론, 소론 다 연합을 합니다. 아, 노론이든 플러스 소론이든 다 연합해가지고 남인을 일망타진해. 그래서 남인은 이때 이후로 뭐 18세기 초반이 되면 몰락해 돼. 18세기 몰락. 전국에서.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숙종의, 야, 이 숙종도, 그러니까 이게 여자 문제 가지고 전국이 이렇게 혼란하다는 얘기는 백성들의 삶하고는 아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건 개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정치가 변질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야. 언제부터? 숙종 때부터 지금. 자,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숙종이 후회하면서 이제는 아, 연인군을 왕자로 만들어, 이제 세자로 만들어 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아, 여기서요. 숙종이, 응? 1701년에 인현왕후가 사망하거든? 사망하는데, 장희빈도 그때 죽여요. 왜 죽이냐? 야, 이 장희빈이 인현왕후가 죽었을 때, 인현왕후를 그 전에 죽기 전에 죽으라고 궁궐에서, 예컨대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송곳으로 찔러서 죽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인들 시켜가지고 장희빈 처소에다가 인현왕후 처소에다가 쥐 불루뚝에 태워가지고 눈깔 빼가지고 처소에다가 딱 매달아서 이제 십약하게 놀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다 까발려요. 숙빈채 씨가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1701년도에 인현왕후 죽었잖아. 인현왕후가 죽고 그것 구실로 누구도 죽냐? 장희빈도 죽여. 장희빈 죽입니다. 사약으로 죽이죠. 안 먹겠다고 하는 거를 아니 인연이 해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아들 한번 보여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닥쳐라 해가지고 안 보여주는데 생모인이 그러면 순순히 먹겠다고 하니 아들을 한번 보고 죽어라. 해서 이제 경종을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서 하초 곧 남자 거시기를 잡아뜯어서 혼절했다 그래. 그래서 아마 발기 능력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아들이 없었으니까, 자식이. 자, 어쨌든 간에 1701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장희빈이 죽고, 이제는, 아, 홀로 남은 것은 장희빈의 아들, 균밖에 없고, 경종이 되는 사람. 연인군을 이제 왕으로 만들어주, 세자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숙종은 어떤 걸 꾸며요? 노론의 영수가 송시열이었고, 송시열. 그 다음에, 소론의 영수가 윤증이었는데 노론과 소론 중에 노론을 편듭니다. 어? 그러면 노론 국왕의 편을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716년에 병신 처분을 해. 병신 처분. 병신년에 처분했다. 이게 뭐냐면 노론과 소론 중에서 노론을
편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진과 송시열의 싸움이 있었던 거 숙종도 아는데 가례 원리라는 가의례서 가례서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윤증이 스승을 모함했고 깠다는 것은 이건 부도덕한 일이다 해가지고 노론 편을 들어요. 어? 그래놓고 노론은 기분 좋았겠지? 1717년에 정유년에 독대를 합니다. 정유독대라 그래 이걸. 이것도 알아야 돼 지금. 정유독대. 정유년에 독대를 해. 에? 이거는 누구냐면은 숙종 플러스 노론이. 숙종 플러스 노론이 독대해가지고 뭘 결정하냐?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결정합니다. 대리청정. 청정을 결정해. 그럼 세자가 남인이거든. 그지? 아직은 경종이니까. 남인계인데, 남인계가 대리청정한다는 건 국왕 대신 정사를 담당한다는 건데, 그러면 노론이 남인을 다 죽이자는 강경파인데, 얘네들이 남인계인 세자가 대리청정하는 걸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서 합의해가지고 그걸 결정하는데 단한 명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고 모든 권력을 니네한테 다 줬으니까 세자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난제를 막 쏟아붓고 비판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세자를 바꿔야 된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자를 갈아치기 위한 목적인 거야. 어? 그래놓고 3년 있다가 숙종이 죽는다고. 근데 의외로 세자가 그냥 무난하게, 무탈하게 정치를 잘 해왔어요. 하기 때문에 숙종 죽고 연인군을 왕으로 만들지 못하고 경종이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아, 경종. 치세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경종. 1720년부터 경종은 꼴랑 1724년까지 4년 재위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남인은 이때 몰락했잖아. 그러면 중앙 정계에서 서인 대부에서 노론과 소론이 대립했을 때 경종 자체가 남인계란 말이야. 아하, 경종이 남인계인데 남인계에 대해서 강경파 다 죽이자는 건 노론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온건파가 소론이니까 그럼 경종은 누구 쓰겠습니까? 노론 쓰겠습니까? 소론 쓰겠습니까? 소론 쓰겠죠. 그죠? 소론. 남인을 쓰면 가장 좋은데 남인은 완전히 좀 이전에 기반이 좀 약하니까 소론을 써. 그러면 소론하고 노론하고의 대립인 거예요. 노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노론이 대반격을 가합니다. 노론이. 그게 바로 신축옥사 또 이민옥사. 우리가 신축 이민년에 벌어져서 신임옥사 혹은 신임사화 이렇게도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숙종 때 이런 환국 속에서 소론 계열이었던 박세체라고 하는 사람이 윤증과 박세체. 요 사람이 탕평론을 처음으로 주장을 해요. 탕평론. 자, 여기서 인원왕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경종할 때 인원왕후 다시 얘기해 드릴게. 인원왕후가 1701년에 죽고 또 다른 계비를 얻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인원왕후가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얻은 왕비죠. 자, 그런데 박세체라는 사람이 이때 숙종 때 탕평론을 처음으로 주장을 해. 황극탕평론. 국왕이 주도해서 골고루 써야 합니다. 이렇게 황극탕평론을 최초로 주장한다. 최초로 주장하는데 그래서 숙종은 탕평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얘 썼다가 얘 죽이고 얘 썼다가 쟤 죽이고 얘 썼다가 얘 죽이고 쟤 썼다가 쟤 죽이고 이렇게 편당적인 조처로 들어갔다는 얘기. 그래서 숙종 때는 붕당 정치 변질입니다. 붕당 정치의 변질. 어떻게?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그지? 일당 전제화다. 독재. 추세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긍정적으로 기능할 때, 정책적 대결 정도로 그냥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현종 때까지, 예속 논쟁까지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 예속 논쟁. 그 다음에 숙종 때부터 변질된다. 그 변질되는 가운데 박세체가 황극탕평론이라는 걸 최초로 주장해가지고 송시열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
사제지간에 대립하고 있으니까 박세체가 중간에서 조제파업하려고 골고루 쓰자 그래. 그래서 아, 둘 다 관직에 등용시켜서 정계에서 도모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숙종의 윤호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송실한테 이렇게 아, 좀 싸우지 마시고요. 같이 정치하시죠. 해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 한양에. 그래놓고 윤징한테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아, 자네도 올라오게. 예, 예. 스승도 올라왔으니 자네도 올라오게 해가지고 윤중도 이제 올라와. 그래서 아, 기분 좋아해. 그래서 윤중의 아버지였던 윤선거의 제자가 과천에 살았는데 과천까지 와. 윤중이 와가지고 거기서 박세체가 막 기분 좋아가지고 갑니다. 야, 어서 오게 자네. 이복의 명제 저 금상도 자네를 기다리고 계시네. 뭐 우암은 이미 와 있고 송시열은 이런 얘기하니까 윤중이 여기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딱 뭐라고 하냐? 박세치한테. 내가 전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네. 그랬더니, 무언가, 어서 얘기하게. 뭐 그랬더니, 첫째, 송시열을 은퇴시키게. 송시열을 은퇴시키게. 정계에서 은퇴시켜라. 야, 환장 안 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금 송시열은 원한을 풀려고 같이 정치하려고 올라와 있는데 이미. 그런데, 한양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한양 턱 앞에서 송시열을 은퇴시키는 게 첫 번째 조건이네. 이야, 이걸 내 걸. 이 말 하려고 과천까지 왔어요. 논산에서. 박세체 환장이. 아, 이야. 지금, 야, 그거는 왕도 하지도 못할 일인데, 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럼 나는 가겠네. 윤중 다시 집에 갑니다. 논산에. 알았죠? 어? 골 때리지? 이게? 그래서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러면서 경종 때 이제 다시 또 일당 전제와의 추세가 나타나는데 그건 우리 경종 때 또 다음 시간에 스토리텔링 이어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경종 다음에 이제 경종하고 영조 정조 그걸 그런 다음에 이제 19세기 세도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정리한 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이런 전국의 구조가 곳곳에 이렇게 있어서 숙종 때는 환국 이렇게 전개되고 일당 전제와의 추세가 나타나는구나. 또 현종 때 예종론쟁, 기예종, 갑인예종, 숙종 때는 경신기사, 갑술안곡, 병신처분, 정유독 때 다 숙종 때 일이구나. 이런 걸 스토리텔링으로 쭉 얘기하고 접근하되 결절점 어떤 사건 이후에 누가 집권했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 아셨죠? 다음 시간에 경종 때부터 영종조, 세도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어요.